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자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다. 혈루증이라는 병은 이 피가 섞인 우리 한국에서 옛날 말로 냉이라 그랬어, 냉. 거기서 피가 섞여서 계속 냉이 나온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궁 안에 아주 만성적인 염증이다. 감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 여자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결국 있던 돈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 이 만성 염증, 감염증으로 고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면역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박테리아가 병균이 자궁 속에 들어와서 지금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그거를 깨끗하게 죽일 수 있는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듣고 물이 가운데 섞여. 예수를 찾아왔는데, 그날따라 그 지역에 사람들이 예수를 한번 보려고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물이 가운데 섞여서 뒤로 와서,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옷에 손을 댔다는 말은 이거는 큰일 날 얘기입니다. 옷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또, 이 사람은 이 여자는 많은 무리 속에 섞이면 안 되는 여자예요. 왜? 그게 감염증이니까. 예. 문둥병하고 똑같아요. 예. 항상 격리돼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대로 하면 절대로 이 여자가 그 물이 속에 섞여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댔다. 큰일 날 일이야.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렇게 이 여자가 한 이유가 뭐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런 사람이 있대. 놀랍구나. 그러면 끝나는 일이지, 보통은. 근데 이 여자는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이제 그 지역에 왔는데, 거길 가서 그 사람이 많은데 다들 막 예수를 한번 보려고 막, 길을 꽝꽝 메우고 있는데 그 군중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서 예수의 옷에다가 손대. 율법에 의하면 해서는 안될 율법을 범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예수의 옷에만 대어, 손을,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렇게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회복될 것이다. 병 낫는다는 말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말과 구원하신다는 말은 이렇게 아주 비슷한 그런 단어를 씁니다.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다. 즉 소문을 들었는데 네. 소문을 듣고 보니까 아 그렇다면 내가 아, 사람들 틈으로 삐집고 들어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탁 대면 병이 낫겠다. 라는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 뭐를 듣고? 소문을 듣고. 어떻게, 무슨 소문을 어떻게 들었길래 이 여자가 그런 결론을 내고 그것을 믿게 되었을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걸 그냥, 예수님은, 병자가 와서 옷에만, 손만 대도 나았대, 그때. 그런 식으로, 그거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뭐예요? 근데, 그럼 무슨 소문을 듣고, 그렇겠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옷에, 그 여자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불법이야. 율법에 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여자는 오랫동안 참 한심한 삶을 살고 있었어. 왜? 항상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사를 찾아가 봐야 뭐, 그때 무슨 치료가, 항생제가 있나, 뭐가 있나. 그러다가 안 낫고, 돈은 자꾸 쓰게 되고 하니까,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여자는 결혼도 못 해. 그런 스트레스 받는 한심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 옷에 손을 댄다? 군중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 다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해? 그런 율법을, 그 격리법을 다 어기고라도 어떻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싹 낫겠다. 12년 동안 앓던 병. 그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 첫째,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킨다는 소문을 들은 거야. 그렇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볼 때는 제일 그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율법이라면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들의 목숨 같은 율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할례예요. 할례가 제일 처음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그래서 어쩌니가 이런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할례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할례라는 거는 남자 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 8일째가 안식일이라면 안식일 날은 할례를 못 주잖아.
그런데 할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할례는 안식일에도 줘도 안식일에도 해도 되는 건 할례밖에 없어. 그만큼 할례가 중요했어. 그래서 할례가 최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이. 그 할례법과 안식일 지키는 법은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 히틀러가 그 이제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다 정복을 당하고 그러니까 막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노예로 막 여기저기 팔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역사 때문에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어요. 요즘 한국 사람도 다 온 세상에 다 퍼져 있더라고. 그거는 우리는 돈 벌러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걸로 가서 그런 거지. 유대인들은 가기 싫은 곳에 다 어떻게 나라가 정복이 돼가지고 네? 그 나라를 정복당하면 그 민족들이 다 잡혀간다. 왜? 그 당시에는 뭐가 돈이니까. 사람이 돈이니까.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노예시장에 다 팔아. 그러니까 각 지역에 팔려간 유대인들이 온 지역에, 뭐, 심지어 러시아까지, 온 유럽, 뭐, 다 흩어져 있는. 그래서 유대인의 별명이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 이 말이에요. 방랑하는. 정처 없는. 그러니까 맨날 여기 팔려가고 저기 팔려가고. 참, 유대인의 역사야말로 피눈물 나는 역사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 얘기가 튀어나왔을까? 예? 예? 아, 예.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은 다 죽여라. 그렇게. 근데 팔려갔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항상 그 지역에서 뭐를 잡아요? 경제권을 잡는 거야. 뭐 요즘도 마찬가지. 근데 히틀러가 어떻게 유대인들은 얘가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그래서 돈 다 긁어 가지고 자기들만 잡먹고 잘 살라고 그래.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자기를 보호해줄 국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돈이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막, 그리고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다,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다 색출해내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예, 반죽어서. 그럼 뭐 유대인들 다 할례 했죠. 그만큼 할례가 중요했어. 자, 할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할례가 그 왜 할례를 주라 그랬는지.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 아들의 그 포피를 어떻게 잘라야 돼요. 그러면 그 제 8일 날, 태어난 지 8일. 그러면 아기가 어떡할까요? 야, 그럼 피가 나고, 막 아기가 아프다고 막, 와! 막, 아! 아! 막, 그, 저도 미국에서, 미국에는 할례를 많이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병원, 미국 병원에 인턴 생활할 때, 소아과, 이제, 소아과에 한 달 가 있어야 되거든? 인턴이란 것은, 이제, 돌아가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내과 같은 데는 3개월, 외과도 3개월, 소아과는 1개월, 뭐, 정신과 뭐 1개월, 산부인과 1개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돌아. 그 소아과 1개월 하는 동안에, 이제,
제일 위험하지도 않고 제일 많이 해야 될 할례를 이제 인턴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가 막 울어요. 막 비참해. 제일 하기 싫었던 게 그게 할례인데. 자, 할례는 남자 성기에 포피를 자른 겁니다. 자르면 어떻게 돼요? 남자 성기의 그 맨 앞 대가리 귀두라 그러죠, 그렇죠? 귀두가 완전히 이제 노출이 돼.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할례를 안 하면 그 귀두가 이렇게 그냥 예, 네, 그냥 평생 덮여 있는 남자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다 잘라요. 왜 잘랐냐? 참, 그, 할례란 게, 참, 그, 어떻게 보면, 참,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 율법인데, 모세 모든 율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첫째 약속이다. 둘째, 무슨 약속이다?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킨. 응. 그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할례를 준다는 게 그 약속하고, 할례도 그 약속의 하나예요. 어떻게 그 할례가 그 약속이 될 수 있을까? 네, 자, 예수님이 피 흘렸다. 네, 그렇죠. 피를 흘린다. 네, 그것은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할례를 준 거. 자기 손으로 할까? 아빠가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게 아버지로서는 그 귀여운 지금 태어난 아직 8일째 되는 아기를 어떻게 피 흘리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막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거를 그 할례를 하면서 아버지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 한번 돼보라는 겁니다. 참, 예. 그 아버지는 그거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애가 막 고통스러워서 막 비명을 지르니까 아버지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 아시겠죠? 그 할례가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 그 예수를 못 알아봤는지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드디어 뭐예요? 예수님 비명을 지르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예. 할 때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다 보고 와 저거 내 할례 할 때 그렇죠. 내가 우리 아기를 할례를 줄 때 우리 아들 할례를 줄 때 우리 아기가 부르짖는 것처럼 저 예수가 지금 부르짖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아, 그 할례의 율법은 바로 예수가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율법이었고 이 할례법이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청구는 뭐 쓸데없이 뭐예요? 어? 왜 잘라가지고 괜히 애 고통스럽게 하고? 참, 하나님의 율법, 모든 율법은 결국 다
하나님이 그 아픈 그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겠어요.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만 변화시켜 가지고 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해서 그러나 인간은 구원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한다. 그 다음에 애기 본인도 고통스러워야 안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애기는 자 할례를 해주는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 애기는 예수 입장. 그래서 그거를 다 대대로 어떻게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자 그러기 위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의 입장이고. 아들의 차원에서는 이제 그 자기가 피 흘려 죽는 경험이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할례를 보면 무슨 뜻이겠어요? 저도 그게 아 참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아 이 할례를 안 주면 그 코피에 덮인 채로 그 남성 성기의 그 귀두가 노출이 안 되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머리에 노출. 머리가 그냥 꽉 덮여 있는 것은 뭐를 뜻할까? 그렇죠. 죄적인 생각. 그 죄적인 생각은 뭐예요? 무슨 생각? 조건적인 것이 옳다. 그렇죠. 나쁜 짓 하면 벌 주는 게 옳아. 원수를 사랑한다기보다 뭐예요? 원수는 어떻게라도 갚아야 돼. 이런 고정관념. 옛날부터 나를 꽉 덮어서 나를 지배하던 고정관념으로, 즉 조건적 고정관념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이제 머리에 푹 덮었었던 것을 제거해 버리면 어떻게? 온 세상이 어떻게 보여? 와, 세상이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할례를 받아서 머리가 완전히 노출되는 것은 그건 무슨 경험과 같다? 영적으로 하면 거듭남에 다시 태어나.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거듭난다 그러거든. 그래서 참 생각해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게 좋은 이유는 많은 그런 상징, 무슨 상징? 아, 그 구원의 상징. 그거를 보고 그 할례에도 그 속에 깊은 뭐가 있어요? 깊은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또는 제사를 지낸다. 이럴 때도 다 그 속에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내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양을 잡아서 어떻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며, 그건 뭐예요? 그것도 뭐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래.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해?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게 양이 죽으면 그 예수가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칠하면, 응? 칠하면 죽질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문설주에 칠한 사람들만 어떻게 됐어요? 살아서 해방이 될 수 있었어요. 그건 다 뭐예요? 어린 양은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어린 양이 그 구원자 예수가 죽어서 피를 흘린다. 그 피 흘린 대가로 어떻게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다. 그래서 모세율법을 그런 차원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율법이 참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뭐예요? 고마운 약속임을 알게 돼.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모르고, 이 안식일을 뭐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이 혼낸대. 이런 식으로 거꾸로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돼 있다. 자. 그 지금 한국에도 뭐 한국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율법이 명령이라는 그 오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자 이제 혈류병 환자로 돌아가서 자 첫째 소문을 들어보니까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했다? 문둥병 환자를 뭐요? 만졌대. 율법 어겼어. 그 율법을 어겼을 때, 그 문둥병 환자를 만나는 만지신 예수님 들을 때. 와,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를 뭐요? 꺼려하는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만지시는 그런 분이네. 인상이 확 변해요, 안 변해요? 와, 그렇다면.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 여러분의 그 뇌 사고가 굉장히 발달해요. 왜?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깊은 뜻을 어떻게 해놔서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파고 들어가면 와, 뭐가 나와요? 보화가 나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보면 천국은 마치 뭐라고 나와요? 어떤 농부가 예, 밭을 갈다가 보니까 뭐가 턱 걸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보화. 야.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 예, 집에 가서, 이 땅을 사야 돼, 이 보화를 자기 걸로 하려면. 왜 이 보화는 땅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서 어떻게? 이 땅을 사는 그런 마음이 천국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이 사람에게는, 이제 돈보다 뭐요? 이때가 자기가 가진 재산 뭐 이런 것보다 이게 너무나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보화는 돈이 아니라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내가 깨달으면, 와! 다른 거 하는 것보다 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게 내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율법을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배워보면 맨날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무서워. 그렇죠. 왜? 이 바리새인들 맨날 이거 안 하면 벌 준다. 이거 안 하면 벌 준다. 율법을 전부 명령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켜.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만지는 걸 보면 저 자식은 율법을 안 지켜 이렇게 봤고, 이 여자가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졌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와, 예수님은 뭐가 뭐보다 더 중요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그 여자는 그것을 깨달았을까? 그 소문을 듣고. 사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졌을 때 그 많은 유대인들이 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율법을 어긴다 라고 보지 않고 이분은 뭐예요? 문둥병자라도 어떻게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넘쳐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보여주려고 그랬어. 그리고 또. 이번 시간 내내 한 얘기. 모세율법은 불완전하다. 모세율법을 완전케 하면 그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나 예수는 이 불완전한 모세율법, 명령으로 보이는 이 모세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최고의 율법이다. 그랬어요. 제가 보여드렸는데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이 성경처럼 자리 잡아먹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성경이 타격이 들어가서 내가 깨달았죠? 그러면 다른 거는 내가 배우고 읽고 강의를 들어서 들으면 그게 기억이 상당히 오래되는데 성경은 희한하게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다음에 물어보면 그래 내가 감동 받았지 맞아 그런데도 모르겠어 라는 게 성경. 자, 야고보서 율법이 모든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라고요? 네? 최고의 율법이다. 야고보서 2장 8절. 여러분, 이 성경 본 일이 없는 것처럼 잊어버린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는 무슨 법? 최고한 법이야.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산이 많아요. 어디 가도 뭐예요? 산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에요. 참, 일본하고 한국은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네. 왜? 어디든지 산이. 산이고 계곡이고. 그야말로 여러분 세계를 이렇게 댕겨보면 그러니까 산이 많은 나라 어디예요? 뉴질랜드. 미국도 50개 주가 쫙 이렇게 있는데, 예. 네. 산 없는 데가 많아요, 미국은. 예. 네. 근데 산이 많은 곳이, 예. 네.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 이 동네가 아름다워요.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도 이제 저 멀리 산이 쫙 있죠. 그러나 캘리포니아 대부분은 뭐예요? 사막이고 평평하고. 그래서 동부 쪽은 이 아팔라치안 산맥에 산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얼마나 아름다워요. 참. 그래서 산이 많아. 그래서 산봉우리 댕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은. 뭐, 몇 개의 봉우리를 정복했다, 뭐, 이런 거. 미국에서는 그거 도저히 이해 못 해요. 그럼 산봉우리로 왜 가는데. 그래서 각 산봉우리들이 다 율법이라고 하면, 아무리 그 율법 산들이 다 좋은 산들이라도 설악산에 와 보면 다른 산들을 산이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의 요세미테 폭포 높이가 뭐예요? 1000m 가까이 돼. 975m. 그 폭포의 높이가 세상에 1km래. 그거를 보면 대한민국 폭포는 폭포라는 이름을 모욕하는 것 같아. 그것과 같은 거예요. 율법이. 사랑이 설악산이다. 이 사랑이라는 율법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세 율법이 완전케 되면 그것은 뭐요? 하나님의 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또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 이 율법의 총 요약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모르고, 즉, 한국의 설악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르고, 다른 산 얘기 이제 그만하자.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설악산이야말로 모든 산을 합해놓은 가장 뭐요? 완전한 산이다. 바로 설악산이요. 여러분 이제 병 나으면 한번 등산해보세요. 뭐 설악산은 입구만 가도 어떻게? 와. 근데 그 속으로 이제 쫙 들어가 보세요. 특히 천불동 계곡이라는 여러분 비선대 갔죠? 비선대가 천불동 계곡의 입구입니다. 지금 못 들어가요. 천불동 계곡은 11월부터 5월까지 개방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다 천불동경 들어가면 그 비선대가 계속하는 거야. 아시겠죠? 천불은 뭐예요? 천 개의
부처님이다 이 말이야. 그 봉우리들이 얼마나 이쁘고 엄청나요. 그 전불동 계곡은 그게 한번 자 이제 비선대까지 왕복하는 것도 3시간 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3시간 이상 걸으면 그러면 좀 힘들죠. 그래서 전불동 계곡을 한번 구경하고 나오려면 적어도 8시간, 7시간, 8시간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경치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냥 설악산 왔다 그러면 비선대가 보고, 비룡폭포 보고, 그 다음에 힘 좀 쓰는 사람들은 울산바위 갔다 오고. 그래, 울산바위, 비룡폭포, 비선대만 해도 다른 산에서는 볼 수 없는 압도적인 경치죠. 근데, 그 천불동 계곡은 그만큼, 그래서 이 천불동 계곡을, 그 설악산에 진짜 보물은 천불동 계곡하고, 그 다음에 공룡능선이라는 등반 코스예요. 정말 멋져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뭐, 지리산이 어떻고 저떻고, 그거 다 뭐예요. 이제, 우리말로 시시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그런 거라.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모세의 율법의 최고봉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모세율법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수많은 봉우리 얘기만 맨날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모세의 제자다. 예수는 뭐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놈이다. 그러니까 설악산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설악산에 비교하면 뭐 소백산 뭐 이런 자질구레한 산들 있잖아요. 다 완전한 산이 아니라니까. 산이라면 적어도 천불동 계곡을 가보고 공룡능선을 한번 타봐라. 그러면 산이 뭔지를 안다. 그 말하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 하나님의 사랑. 그걸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배로 혼자 하느냐가 무슨 말이냐면 설악산이 있다고 다른 산은 다 없어져야 되란 말이냐? 이 말과 똑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도 다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있고, 계곡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율법과 예수님, 율법과 은혜, 율법과 하나님의 사랑을 정리를 딱 해야 돼요, 마음속에. 이게 흐트러지면, 성경은 여기저기를 볼 때마다 혼란스러워. 이게 기준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이 무슨 법이다? 최고한 법이다. 완전케 된 법이다. 그거를.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에게 뭐예요? 손을 댔다. 라고 할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율법을 안 지켰다.
이 여자가 들을 때는 뭐예요? 아, 이 여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지금?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 사랑이 필요해. 왜? 이 혈루병 때문에 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당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 응?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얘기를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 안식일에도 임에도 불구하고, 장님의 눈을, 흙을 으깨가지고, 장님의 눈을 뜨게 했다. 이런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어? 그 다음에, 예, 네. 백부장의 종, 하인, 이 중풍에 걸렸는데, 그 백부장의 중풍 걸린 종도 고쳐졌다. 이런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백부장의 종이 중풍에 걸렸는데, 그걸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소문을 듣고, 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자기 병이 낫겠다고 생각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증오와 분노의 대상이 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왜?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은 그 로마 군인들이에요. 군인. 그러니까 군인 중에서 장교급이야. 응? 그러니까, 장교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 백부장. 그 다음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이 10명이 모이면 1000명이 되죠. 그럼 1000명의 부하죠. 그럼 그걸 천부장이라고 그래요. 네. 이제 1000명이 모이면, 굉장한 군인이죠. 응. 그래서, 요즘 말하면 연대장, 뭐. 자, 그래서 이제, 딱. 그러니까, 자기를 정복해서 자기를, 착취하고 있는 나라의 군대. 그러니까 백부장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곳곳에 로마 정부에서 뭐예요? 그 100명씩 해서 다 뭐예요? 딱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뭐 하려고? 반란을 일으키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을 이 유대인들은 암살하려고 그러고, 백부장은 그런 놈들을 잡아서 어떻게? 족치고, 죽이고, 어떤 모임만 있으면 가서 이게 무슨 성질의 모임인지 보고 해산시키고 수상한 놈이지만 또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란 존재는 로마를 대표하고 있었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로마가 미운데 백부장은 진짜로 밉죠. 그런데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느 때가 오면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이 로마를 어떻게 쳐부수고 저 백부장 같은 놈들 다 죽이고 우리 유대 나라를 어떻게 해방시킬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도 사랑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면 열 받아 안 받아? 아니 어떻게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냐 말이야. 그러나 이 혈루병을 앓는 이 여자의 입장에서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뭐예요? 와. 예수라는
그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소문을 다 종합해본 결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그 당시 중풍병이라면, 왜 중풍병이 걸렸다고 생각한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도 중풍, 풍 뭐 했다? 네. 이제 풍은 바람이에요, 사실은. 네. 이제 그 바람을 맞았다. 근데, 네. 이제 그 맞았다. 바람이 뭐예요, 성경에는? 바람은 영이에요, 영. 예. 네. 그러니까, 성령은 홀리.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도 좋은 바람, 나쁜 바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령도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바람 났대. 그럼 그 뭐예요? 악령이 들어와서 정신 나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바람 맞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중풍 환자를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몽둥이로 어떻게 대갈통을 쳤다. 그래서 마비가 됐다. 왜?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하인을 어떻게 고쳐줬다. 자기 병은 중풍 걸릴 만큼 악한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걸어댕길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그 당시 중풍병자다, 문둥병자다면 가장 죄가 많아서 가장 큰 벌을 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 그런데 그 벌 받았다는 문둥병자도 손을 대서 고쳐주시고, 즉 백부장이라는 그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 사람의 종으로 일하는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에 걸렸는데도 그 병을 고쳐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병 고친다는 것은 뭐예요? 세발의 피야.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을 그 혈루병을 앓기 때문에 다 피하고 미워해도 이 예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할 수 있는 뭐예요?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이런 별 볼 일 없는 여자는 어떻게, 또 별 볼 일 없는 병인데 이거는 손에 뭐예요? 옷자락에 손을 탁 해도 날 수 있는 그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 병을 척척 고치는 걸 보면, 중풍 문둥병 고치는 걸 보면 예수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장님을 눈뜨게 한 것을 들은 보면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지.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말 속에는 이런 깊은 뜻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을 통하여 지금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소문을 우리도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저도 그 소문을 들었다고요. 여러분보다 좀 많이 들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보다는 뭐예요? 좀 더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많이 믿고 그 소문 들은 거를 좀 나가서 전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여자는 그렇다. 그렇다면, 나 같은 여자는, 이분이,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그 옷자락에서만 돼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죠. 와, 이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뭐를 잘 들어야 돼? 소문을 잘 들어야 돼. 소문을 듣고, 소문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성경책에는 소문을, 예수에 대한 소문을 쫙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는 그거 읽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읽다가 또 줘라. 이런 이 소문을 들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 네. 모세율법이 그렇게 613가지나 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613가지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야. 아시겠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율법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국물도 없어. 라는 명령이 아니라 뭐다? 약속이다. 약속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에 결말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약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너희를, 너희가 율법이 지킬 수 없을 만큼 너희들의 본성이 뭐예요? 망가진 인간들, 그런 인간, 율법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은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 본성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뭐예요? 이기주의자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탐내는 사람들 아니에요. 남 종극 갖고 있으면 다 탐나. 우리로서는 탐내는 게 무슨 죄야? 그래. 그러니까 탐내는 건 당연하지. 그 말은 무슨 말과 똑같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도 당연하지.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키세요.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율법을 명령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무엇으로 보는 거 보지 못해. 명령이 아니라 언약, 약속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왜 이 동네로 갔을까? 이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사는 동네로 갔을까? 제가 이 질문을
사람만 바꾸면서 여러분한테 많이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꼭 사마리아로 들러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예수님, 뭐 때문에 그날은 꼭 사마리아를 들러서 가야 돼요? 왜?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야. 왜 예수님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사마리아 장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 왜 그 사마리아 장녀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을까? 실제로 사마리아 장녀는 예수 얼굴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녀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를 아는 이유가 뭐예요? 사마리아 장녀는 맨 남편을 긁어먹었어요. 남편 다섯 명을, 그래가 다섯 가정을 어떻게 완전히 망가뜨려. 이번에는 지금 여섯 번째 놈하고 같이 살아. 아시겠죠? 그만큼,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하고는 상대를 안 하고 완전히 왕따 돼 있어요. 이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여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로 천국으로 보내줄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뭐예요? 자타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타가 특히 누가 내 스스로가 나는 안 돼. 라는 것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진짜 죄인이야. 나 같은 것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 그때 누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무조건하고 나 같은 것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야만 자기는 뭐가 있어? 희망이 있어. 참네. 네. 이제 그만큼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스스로 구원받기에는 이미 뭐요? 완전히 걸러먹었어.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있을 수 없나. 그럴 때 필요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그런 거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네?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즉 은혜로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야만 자기도 뭐예요? 희망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기를 바랄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기를 바래. 누구처럼? 지금 예수처럼. 왜? 예수는 중풍병자, 문둥병자한테 손까지 대면서 율법을 어겨가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흙을 익혀가지고, 침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이런 일도 못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터집 잡았잖아요. 안식일이에요. 너 안식일 안 지키는 놈이다.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와,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예수님은 결국 율법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율법을 안 지킨다는 욕을 먹고 가면서도 어떻게? 예, 38년 된 환자에게 뭐라 그래요? 그날이 안식일인데 뭐라 그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하다. 그 안식일 지키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다가 바리새인들한테 들킨 거 아니야. 왜 이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그랬더니 그 환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고쳐준 사람이 들고 걸어가라 카더라.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을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그 예수라는 분이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그랬더라. 그 말이지. 그거는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 자, 다시. 지금 이게 몇 번씩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케 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케 하면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거 필요 없고 뭐예요?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면 무슨 법이 된다? 최고한 법이 된다. 응? 모든 자질구레한 한국산들은 다 시시해진다. 설악산만 보면, 나 예수를 보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날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그렇게 왔는데,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 여자가 기도했대,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 저 같은 이 나쁜 년도 나을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찾으시는 분에게 어떻게 만나러 가 주신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뭐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죠. 이거하고는 정반대라. 아시겠죠? 자, 최고한 법,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동네로 가셨고, 또, 어떻게 하죠? 그 여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하여 갔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드디어, 뭐요? 만졌다, 이 말이. 자, 만졌다. 그러니까 제 얘기한 대로 하면, 예수님은 이미 가시기, 그 동네 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 여자를 알았다.
라는 얘기죠. 그게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여기 나오면 확실히 맞아. 예수님이 미리 알았다는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내 마음대로 구라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겠죠? 예. 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뭐요?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나 안다 이 말이에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군지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런데 왜 누가라고 그랬을까? 성경 보면 이런 부분이 많아요. 38년 된 환자한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병 낫고 싶냐? 라고 물어요. 아니, 안 낫고 싶으면 왜 거기 누워있어? 뻔할 뻔짠데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해요. 왜 그럴까? 이게 다 사랑이 넘치는 말이에요. 응? 여러분, 예수님 다 알죠. 예수님은 그날따라 다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날따라 사람들을 뚫고, 막 온다는 게, 그래서 옷자락에 손댄다는 게 그렇게 힘든 날이었어. 근데 예수님은 걱정이 좀 됐어. 뚫고 막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아, 이 여자가 왜 이래? 당신만 뭐 궁금한 줄 아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창피를 당해가면서 욕을 먹으면서 와서 어떻게, 예. 탁, 손을 댔단 말이야.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탁, 예. 그래. 그래. 포기하지 말고 와.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래서 탁, 손을 탁 댔을 때 예수님. 그래. 장하다. 예. 그때 탁 돌아보시면서. 누가 손 댔지? 그 순간에 예수님은 손댄 게 너무너무 기뻤어. 믿음을 행사했다. 그렇죠. 믿음. 예수님은 탁 돌아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을까? 누가 내 옷에 손 댔지? 너무너무 기뻐. 여러분, 어떤, 응? 외손자가 미국 유학 갔다가, 외할머니하고 너무너무 친해. 외할머니도 이 외손자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 외손자가 돌아오기를 맨날 기다렸어. 너무 보고 싶어. 드디어 그 옛날 김포공항에서 미국서 눈이 뚫어져라 지금 손자가 나오냐 하고 지켜보고 있어. 그때 손자가 나타났어. 제일 먼저 뭐예요? 그 많은 가족들 다 놔두고 외할머니한테 탁 가서 외할머니 손을 탁 잡았어. 그때는 외할머니가 뭐라 그래서? 이게 누구? 네가 누구? 네가 상구구나. 이런 말을 성경에 써놨고요. 그냥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댄지 손이 대긴 댄데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누가 손 댔냐?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한 줄 한 줄은 와, 사랑으로 꽉 차
찬 말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책이 될 수 있다? 생명의 책이 될 수 있다. 왜? 사랑이 생기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보시라. 그것을 찾는 것이 밭을 가는 농부가 보화를 찾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길어져서 여기까지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혈루가 어떻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몸에 깨달으니라. 깨달았다는 말은 마음에 깨달았다고 쓰는데 이건 뭐예요? 몸에 깨달았다. 뭐예요? 갑자기 탁 손을 대니까 갑자기 이 아랫도리가 뭐예요? 항상 차든 아랫도리가 그냥 와 뜨뜻해져. 그래, 나은 거 맞아.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을 여기 참가자들을 보다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박사님 뭔가 낫는 거 같습니다. 그게 느껴져요. 그런 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그래서 성경책은 이런 책이다. 그렇죠? 사랑의 책, 생명의 책, 네.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이 여러분의 그 암덩어리를 만져주시고 T세포를 만져주셔서 치유가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